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9월 초에 영장이 청구될 거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 17일 날 이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소환 조사를 하기 전에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지지자들에게 연단이 올라가서 마이크로 연설을 하듯이 떠들고 안에 들어가서는 본인이 제출했던 이 진술서 30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다 얘기했고 일부는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에 제출했던 30쪽 진술서, 그런데 검찰은 질문서만 300쪽짜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이재명과 검찰의 두뇌 싸움에서 이재명이 졌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맨 처음에 이재명에 대해 수사를 할 때는 100쪽이었습니다. 대장동. 그런데 갈수록 이게 100쪽에서 150쪽, 성남 FC 150쪽, 그 다음에 또 대장동 100쪽,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300쪽, 그러니까 100쪽, 150쪽, 200쪽, 300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재명이가 진술을 잘 할 것이 하지 않을 것이다 를 알면서도 300쪽짜리 질문서를 300쪽짜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하게 많은 질문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보면 재판부가 보더라도 질문서만 쭉 읽어보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스토리 구조로, 서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거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이 30쪽, 답변이 30쪽, 원래 이 질문이 30쪽이면 답변이 300쪽쯤 돼야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질문이 300쪽이고 답변이 30쪽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검찰과의 싸움에서 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재명은 더 이상 진술을 하기 곤란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자기 혐의를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기 또 추가 질문에 들어가게 되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 서면집 그 답변 외에 구두로 답변을 하게 되더라도 그 앞에 답변과 뒤에 답변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 또다시 자기 자신 스스로 모순에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실토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구두 진술을 못하고 서면 진술을 갔는데 검찰은 의외로 이재명이 10배 되는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그동안 전후 사정 그리고 그 이어지는 상황관계를 질문 형식으로 이재명을 추궁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누구라도 이재명에게 검찰이 완벽하게 관련 혐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재명은 사실상 진술서에서도 30쪽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자 이게 진술 거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성실하게 이재명은 답변했다 하고 엄들고 이거야말로 30쪽 대답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재명도 아주 치명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은 검찰 소환에 앞서서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검찰에 준비를 했고, 반면에 이재명은 이 검찰 진술서 요약본 5쪽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그보다 많은 30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마당이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법원 심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도 이재명이 준비한 30쪽 진술서는 300쪽에 비해서는 너무나 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나 조사받는 이재명의 한치 없는 이 양보할 수 없는 말하자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이 너무나 준비를 부실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검찰 조사의 이 질문 페이지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성남 지청에서 성남 FC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검찰이 준비했던 질문지는 100페이지였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두 번째 페이지는 150쪽, 세 번째 조사 질문지는 200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는 300쪽까지 늘어났다. 자, 그래서 그만큼 검찰로서는 질문지를 통해서 이재명이 답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질문지를 통해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진술 내용을 전부 다 기술했다는 겁니다. 자, 이 판사도 이 질문지만 읽어보면 아, 이재명의 유죄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지로 가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동안 자기 전술만 다 노출시켜 놔놓고, 그래서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지에 거기서 자기 입장문을 통해서 가름하겠다 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300쪽이나 되는 질문을 적으면서 그 안에 이재명의 그동안 스토리를 쫙 다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입장에서 의심되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소문 기회를 이재명에게 줬지만 이재명이가 제대로 답변을 안 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질문을 적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검찰 측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두뇌싸움에서 결과론적으로 패배했다 하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서정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의 질문은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질문이 길면 유도 질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답변하는 것이 증거가 되므로 그래서 대답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보다 대답이 훨씬 긴 것이 통상적인데 그런데 이 질문만 봐도 사건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실하게 이재명이 조사에 임했는지 여부도 판단하는 기준이 될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증거나 또는 관련된 자료를 인멸하려고 했다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질문지가 많다고 힘이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배임죄에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이재명이 30쪽 내외의 진술서를 냈고, 검찰에서 무려 10배가 많은 300쪽 낸 것은, 자,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준비를 너무나 잘했다. 자, 이재명이 검찰 출석에 앞서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포스를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전형적인 불일치다 하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임섭 전 한국 하우징 대표는 아직까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업자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바울은 지난달 18일 날, 김임섭 로비스트라고 하는 김임섭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자, 김인섭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청탁을 절어두는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50%는 자신이 먹고 나머지 50%는 이재명과 정진상 이두 사람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정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이 이재명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경우에, 자, 이재명 입장에서는 답변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자칫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되면 그게 꼬투리가 돼서 또 다른 질문을 유발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답변이 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도 이렇게 서면 질의를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거 묻고 저거 묻고 하면은 이재명도 헷갈릴 것이다. 내가 뭘해 먹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추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답변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한 결과 이재명이 스스로 본인이 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흔드는 모순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도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을 했던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다. 이렇게 이재명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앞서 진술에서는 용도 변경 혜택을 국가, 땅을 판 국가가 차지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 반영 없이 민간업자에게 판 식품연구원의 배임이다.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주장과 뒤에 주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가가 차지했다 해놓고 나중에는 민간 업자에게 판 식품연구원의 배임이다 하는 것 서로가 다른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 지금 검찰은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대북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제 한 차례 소환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다시 이재명을 부르지 않을까? 쌍방울의 대북 송금. 그렇게 해서 그게 마무리되어지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검찰은 이재명의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다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은 구속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